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뭇을 계기로라는 문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계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 결정되도록 하는 근거나 기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근거는 이유와 상당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이유로 했습니까? 무슨 기회를 잡아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것을 계기로 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임준 선생님한테 임준 선생님,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옛날에 중국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일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난 이유, 그런 기회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어떤 학생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유럽에서 한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예문을 좀더 살펴봅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불우이웃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것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불우이웃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것을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럼 한국어 공부를 왜 시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연히 케이팝을 들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 뜻을 잘 모르지만 계속 따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들은 케이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사의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어요. 이것을 계기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원이었는데요. 회사에서 MT를 갔습니다. 워크숍 같은 것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요리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자, 봅시다. 그는 요리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일을 계기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직업을 바꾸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재능을 발견한 일, 그 워크숍, MT가 되겠죠. MT를 계기로, 워크숍을 계기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요, 근거,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 행사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있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이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 이유,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무엇을 계기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작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근거, 기회라는 뜻의 계기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